네, 안녕하세요. 지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 영상 녹화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네, 요건 1월달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예. 일단 광주시 고시 제2019 5호고요. 사업 명칭은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기반시설 부담이 어려워 한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가지 조성을 도모한다. 아무래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뭐 지가도 많이 올라오고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건뭐 환지 방식으로 예, 여기 도시개발을 한다는 거고요. 이 환지 방식이 뭐냐?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토지 보상 방법입니다. 주로 민간사업자나 재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필요하거나 개발지역의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비싸 보상금을 주기 어려울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민영개발이나 공영개발 모두 환지나 수용사용 방식 이두 가지를 섞은 혼용방식 그러니까 이세 가지죠. 그러니까 수용사용, 혼용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방식이고요. 환지 방식에 따라 시행자는 공사 완료 후 환지 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그 과부족에 대하여 금전으로 차액을 청산하게 된다. 과부족이라는 건 넘치는 금액, 부족한 금액, 뭐 그런 거였다는 얘기죠. 예. 돈으로 그냥 주지 않고 예, 땅으로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사업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18-4번지 1원이고요. 사업 면적은 뭐 279,936.3제곱미터인데 평으로 간략히 말하면 10만평이 좀 안되네요. 예, 84,000평 정도. 예, 사업 시행자는 광주시장이고요. 시행자 사무소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이고요. 사업 기간은 실시 계획 인가일부터 환지 처분 예정일까지입니다. 실시 계획. 여기 잠깐 이제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 절차를 제가 간략히 해놨는데 뭐 도시개발 구역 지정 요청을 하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하고 그 다음에 지정 및 고시를 하죠. 실시 계획 단계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고 실시 계획 작성을 하고 실시 계획 인가를 합니다. 그 사업 시행 단계는 수용 사용 방식 또는 환지 방식 또는 혼용 방식. 근데 이번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게 실시 계획 인가는 지금 뭐 지정권자가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 시행 단계만 남은 거죠.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공고를 하고 나서. 이제 곧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다된 거죠.
이제 시식에 인가가 나면은 관계 서류를 뭐 송부하고 뭐 일반 공람을 하고 이제 공사를 착공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이제 공사 발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감정 평가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공사를 하면 지정 권장에 이제 준공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준공 필증도 교부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시식에 인가 났으니까 사업이 이제 공사를 이제 곧 착공하겠죠. 요 이제 그 고시공문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일부만 내용을 여기다 넣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래 링크에 넣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오셔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을 지금 나눠 놨어요. 그 개발지를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1%, 상당히 작죠. 이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5층 이상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91.7% 제일 많죠. 2종 일반 주거 지역 5층 이상 주택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정비를 한 다음에 뭐 공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3종은 0.2%, 일반 상업지 상업지역이 지금 7.1%네요 뭐 특정 용도지구 해서 13,320제곱미터 송정도 215-9번지 두산유리 동측 1원이다 나왔고요. 그래서 뭐 그 고시공문에 보면은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학교, 공공전사, 하천 등등에 대해서 뭐 지번까지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링크 타고 와서 네 보시면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도 고시도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도면들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네,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관심 가질 내용이니까요. 네, 어떻게 뭐 짧게 제가 오늘은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만족스러우셨으면 가실 때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